옛부터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을 즐기는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이 닥쳤으니 1,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폭증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봐야 할까요?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 그리하여 슬기롭고 안전하게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집콕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집에만 갇혀 산 지 언 열흘. 이곳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고기와 와인도 있고 연어회.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현실은 나 다시 돌아갈래. 코로나19로 시작된 집콕 모드. 하지만 오랜 은둔 생활로 우리는 점점 지쳐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분위기는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건강한 홈파티 요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건강한 홈파티 요리를 배우기 위해 찾은 곳은 청주시 용정동의 한 주택가. 새해가 밝았지만 이 갑갑한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네요. 언제면 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산책마저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요즘. 차가운 공기가 답답한 마음을 씻겨주는데요. 가볍게 걷다 보니 세련된 건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한테 홈파티 요리를 알려주실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푸드 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 이곳이 선생님이 요리하시는 어떤 요리 쿠킹 클래스 하는 곳인가 봐요. 네, 요리 연구도 하고 또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 요즘 연말 연시다 파티는 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아, 집에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면역에도 좋고 건강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배울 수 있는 홈파티 요리의 비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열체크는 물론이고 꼼꼼하게 소독까지. 방역수칙 지키기는 필수겠죠. 네, 드디어 저희가 재료 앞에 섰습니다. 와, 재료만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군침이 돌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재료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도대체 어떤 요리인가요? 네, 첫 번째는요. 구운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바게티에 곁들여 먹는 그런 요리를 할 거예요. 구운 토마토 샐러드.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방울 토마토, 바게트빵,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에 설탕, 소금, 후추만 준비하면 끝! 먼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설탕을 살짝 뿌린 뒤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고 오븐에 구워주는데요. 토마토 하면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위암, 전립선암, 폐암, 또 유방암. 면역 증강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처럼 이게 체온이 많이 떨어지고 추운 날씨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되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성이 있습니다. 가열하고 뭐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갈까 봐 걱정인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네. 익혀야지만 그 라이코펜 함량을 훨씬 더 상승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익힌 다음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지만 지용성의 라이코펜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와. 180도에서 약 1시간 정도 구워낸 토마토에 식감과 색감을 위해서 생방울 토마토와 쪽파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소금, 후추는 물론 발사믹 식초는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섞고 나니까 진짜 그럴싸한 요리가 됐는데요. 네. 여기 아까 발사믹 식초를 넣었잖아요. 네.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발사믹 식초는 포도식초를 발효시킨 거잖아요. 발사믹 자체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레즈베라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면역이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된 샐러드는 접시에 옮겨 담고 바삭한 바게트까지 곁들여내면 분위기는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홈파티 음식 구운 토마토 샐러드 완성입니다. 요리니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홈파티 메뉴 두 번째 요리, 이름부터 건강한 두부 스테이크. 닭가슴살, 양파, 당근을 잘게 다져주는데요.
믹서기를 이용하면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죠. 두 분은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는요, 일단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남녀노소 두부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고소한 그 맛.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먹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원 그리고 면역을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계절에는 꼭 드시는 것들이 좋겠죠. 여기에 달걀 소금, 후추 톡톡, 부추도 한 줌. 자, 그리고 이 노란 가루는? 강황가루입니다. 아, 강황가루예요? 네, 100% 강황가루인데요. 비린내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연육작용도 되고 또 강황의 양리작용이 워낙 좋고 염증에 좋기 때문에 강황을 이렇게 한번 뿌려서 섞을 거예요. 재료들이 잘 뭉쳐지도록 충분히 치댄 후 한입 크기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재밌는 놀이가 되겠죠?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만들면 좀 하나씩 꺼내 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 정말요? 네네. 이렇게 한입 크기로 또는 가족들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큼 하셔서요. 종이 호일에다가 이렇게 켜켜이 싸서 지퍼백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자연해동해서 구워 드시거나 쪄서 드시게 되면 너무 좋은 이런 일용할 양식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해볼 건데 한번 지은 씨도 만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면 더 재미있겠죠? 마지막으로 충분히 예열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내는데요. 강황가루 옷을 입은 노란색 두부 스테이크. 이야, 먹음직스럽네요. 일단 맛은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요. 안에 우리 야채, 갖은 야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삭아삭한 식감, 요것도 네. 별미인데요. 다진 양파, 마늘, 청양고추에 발사믹 식초, 아가베 시럽을 넣은 소스. 여기 지금 아가베 시럽이 들어갔잖아요. 오, 네, 마지막에요. 네, 용설날이라는 선인장에 추출한 천연 시럽인데 GI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가베 시럽 없는 분들은 메이플 시럽, 또 꿀이라든지 천연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거기서 그럼 청양고추만 빼면? 네, 청양고추 빼시고요. 청피망을 다져놓으시면 약간 그게 푸른빛이 나서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피망으로 대체해주세요. 전분으로 농도를 맞춰주고 구워낸 두부 스테이크에 뿌려주면 눈도 입도 즐거운 근사한 메인 요리도 완성입니다. 파티에서 시원한 음료가 빠질 수 없겠죠. 제철 과일을 이용한 귤 케일 스무디. 살짝 쪄서 독성을 중화시킨 케일에 사과와 요즘 제일 맛있는 과일 귤을 믹서해 한 대 넣어주세요. 케일은 십자군과입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소화, 위 기능도 굉장히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재료들이 잘 갈리도록 물을 붓고 믹서기를 윙! 곱게 갈아낸 뒤 예쁜 병에 따라내면 식욕을 돋궈주는 에피타이저부터 근사한 메인 요리, 상큼한 음료까지 면역력 쑥쑥 키워주는 건강한 홈파티 요리 완성입니다. 우와. 아,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요. 진짜 홈파티 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예쁜데요? 파티 요리. 네.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은 식전빵처럼 먹잖아요. 이게 바게트빵에다가 토마토, 구운 토마토 샐러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리브영을 싹 얹어서. 노화 방지에 항암 효과까지 모두에게 좋은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의 만남. 오일 자체가 맛있어요. 빵에 올려 먹었잖아요. 다양한 채소나 엽채류 같은 것을 드레싱으로 드셔도 돼요. 버무려서. 그러면 샐러드 소스가 필요가 없죠. 새우만 들어가면 바로 감바스 요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무기력한 몸과 마음을 업시켜주는 단백질 요리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두부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담백한 맛이 너무 좋고요. 강황가루 때문에 또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간도 돼 있고. 그리고 소스. 이야, 정말 매력 있는데요? 감칠맛이. 맛있죠? 어떤 고기하고도 잘 어울리는 소스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낸 오늘의 요리들. 모양도 맛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연말 연시 나가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집에서라도 안전하고 맛있게 즐겁게 홈파티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분위기는 물론이고 맛과 면역력까지 챙긴 건강한 음식으로 슬기롭게 그리고 즐겁게 집콕 생활 이어가세요.